예, 안녕하십니까. 21대 국회에서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었고,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입니다. 어제 인권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그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권의식 제로 안창호 후보자 지명 당장 철회하라. 어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21대 국회에서 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던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개탄을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청문회 전에도 이미 안창호 위원장 후보자는 평생에 걸친 혐오 발언과 인권 무시 행위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해온 평등법,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재정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었던 인물입니다. 역시나 인사청문회장에서조차도 국민 앞에서 본인의 인권 혐오 가치관을 숨기지 않았고,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망상과 괴담 수준에 가까운 왜곡된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평등법은 2006년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정을 권고해왔던 법입니다. 우리나라가 1993년에 가입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우리나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온바 있습니다. 안창호 후보자의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는 공안검사 출신의 개인적 가치관이라 할수 있겠지만, 어찌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본인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선립 목적과 방향성을 가진 기관의 기관장이 될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의 정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창호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 시절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반대했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역 도입을 반대했으며, 구금시설 수용자 선거권 보장과 아동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 증거 능력 인정에도 반대해 왔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대통령실이 밝혔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신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인권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 등 막말로 점철된 국가인권위원회를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정상화해야 할 것입니다. 안창호 후보자 역시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인권의식이 확인된 만큼 스스로 후보자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21대 평등법 대표 발의자로서,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평등법을 발의 준비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평등법 통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2024년 9월 4일 국회의원 박주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